5개의 병 중심 잡기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까만 요거는 떨어져서 깨질까봐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사실은 얘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딱딱해야지 중심 잡기에 대해서 이제 진동이라는 것이 없는데, 얘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여기 5개의 병이 있는데, 5개의 병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중심이 많이 가거나 덜 가거나, 그럼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얘를 갖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고, 이런 중복된 중심 잡기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중심 잡기를 제가 해보이겠습니다. 중심이 이쪽으로 가는 힘이 더 세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보냅니다. 지금도 이 병은 받쳐주고, 이 병도 두 번째 병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누르는 힘을 이쪽으로 가는